CG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제는 한낮에도 피부에 닿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긴팔 꺼내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가을이 짙어지면서 낮보다는 아침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져 부쩍 살살하게 느껴질 텐데요. 기온 변화가 가장 큰 계절인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북은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와닿는 공기는 다소 서늘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하여 활동 시간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아침 최저 기온은 안동과 문경 15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주 25도, 경주 26도, 대구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서늘해질 텐데요. 갑작스레 바뀐 기온에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부터 9월 27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2도에서 22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2.0m,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환절기에는 호흡기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 건조를 예방해 주시고 청결한 실내 공기를 위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